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학가입니다.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만한 제품을 가져왔어요. 자, 얼마 전에 미니멀럭스에서 파워스토브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죠. 듀얼 파워스토브 D가 나왔는데 이 제품은 뭐냐면 이중 화구를 가진 버너입니다. 자, 최근에는 트루버의 사하라 프로가 독점을 하고 있다가 그 미니멀럭스에서 그거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. 자, 우선 저는 사하라 프로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하라 프로랑 같이 놔두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 제품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요즘에 사실 이 이중 화구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. 자, 유행이라기보다는 좋아요. 좋아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, 이중 화구가 뭐냐면 자, 보통 스토브들 요 불 나오는 구멍이 하나인데 요거는 안이랑 바깥에 두 개가 있어요. 그래서 두 개를 각각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좋냐? 그리들 고기 익힐 때 정말 편합니다. 그리들 아마 많이들 사용해 보셨을 거고 저 또한 그리들 몇 개 태워 먹었었거든요. 그리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요 가운데만 이거요. 그래서 가에도 익히기 위해서 불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냐? 가운데가 열이 세지면서 가운데 코팅이 깨집니다. 이런 경험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그런 그리들에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런 이중 화구를 가진 제품이고 거기에 더해서 화력도 두 개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. 대신 가스는 조금 많이 먹어요. 어쨌든 화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고요. 그리고 대형 그리들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형 그리들 전체적으로 골고루 고기를 익혀줍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가 사하라 프로로 사용을 해서 정말 큰 그리들의 고기를 먹는 장면인데 정말로 가운데만 타지 않고요. 전체적으로 고기가 잘 익었어요. 그래서 여러 명이서 사용할 때 굉장히 좋은 게 이 이중 화구를 가진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가방이 천이에요. 이렇게 천.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미니멀럭스는 가방 제품 따로 판매를 합니다. 딱 하드케이스 같은 그런 가방 한 3-4만 원 받을 거예요. 저는 사실 미니멀럭스 제품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. 뭐 텐트는 없는데 화로대부터 시작해서 랜턴부터 정말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아마 이 가방 추가가 될 거예요. 자, 이 금액이 제가 예약 구매했을 때 22만 원인데 지금 28만 5천 원일 거예요. 보통은 요 미니멀럭스 제품들은 정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28만 5천 원이고 가방 하드케이스 가방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한 3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케이스 가방 밑은 조금 딱딱한 무슨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자, 연장 다리는 요 안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. 이게 연장 다리 하나씩 꽂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요 통으로 이렇게 넣어져 이렇게 하면은 쑥 빠져요. 어쨌든 이런 가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윈드 가드도 따로 들어가 있어요. 요 윈드 가드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되더라고요. 윈드 가드는 어차피 저도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한번 결합한 상태로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마감은 여기가 살짝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. 지금도 살짝 날카롭기는 합니다. 그렇다고 뭐 손이 베일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거 잡으실 때 맨손으로 잡지 마시고요. 장갑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이중화구는 커요.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. 어쨌든 컬러는 요거 한 컬러만 나왔어요. 스텐 컬러 하나 만 나왔는데 미니멀럭스답게 디자인은 잘 뽑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요거 화구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. 요거를 조절을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. 요게 센터 화구 그리고 요게 바깥쪽 화구를 이렇게 각각 불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 버튼은 여기에 있어요. 여기. 그래서 이쪽 거 그리고 오른쪽 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가스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액출 모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여기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쪽에 다리가 있거든요. 다리를 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사하라 프로가 지금 선발주자로 달리고 있으니까 사하라 프로랑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디자인도 어떤 분은 사하라 프로가 이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게 더 이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해보고 나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우선 가방은 그냥 사하라 프로 압승이에요. 이게 28만 5천 원이고요. 사하라 프로가 지금 23만 9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가방은 사하라 프로가 훨씬 좋아요. 다만 나중에 이 제품 전용 가방이 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하라 프로는 이런 쿠션 같은 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된 가방이 들어가 있고요. 사하라 프로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손잡이가 없어요. 그래서 옮길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사하라 프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드가 들어가 있고요. 화구 모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네요. 와이드 화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센터 화구에서는 사하라 프로는 이쪽으로만 불이 나오고 요거는 가운데도 불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한번 켜볼까요? 으아!
여러분 이러고 나온 상태에서 불 켜면 불 확 올라옵니다. 머리 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요거는 가운데서도 불이 나옵니다. 이게 7800칼로리고요. 이게 10000칼로리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요게 조금 더 칼로리 자체는 높습니다. 다만 10000칼로리로 사실 실사용 해보시면 거의 사용은 안 할 거예요. 그리고 화구 사이즈를 제가 정확히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. 센터 화구는 사실 의미 없을 것 같고 와이드 화구가 뭐가 더 긴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17.5 요거는 요것도 17.5 와이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합니다. 그리고 다리를 결합하지 않았을 때 높이는 요게 더 높아요. 그리고 요거 이제 받쳐주는 거 이제 18cm 나오고 요거는 한 19.5cm 정도 나와요. 요 받쳐주는 요 4개 다리는 이게 1cm 정도 더 길고요. 그리고 가스를 연결하는 거는 요거는 요렇게 얇은 선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사하라 프로는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쪽에서 이걸로 센터랑 와이드하고 조절이 가능하고 이제 점화 버튼은 요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. 사하라 프로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죠. 사하라 프로는 컬러가 세 가지입니다. 최근에 요 스텐 버전도 하나가 나왔어요. 모양은 사실 원형과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될 수는 없는데 둘 다 그냥 이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탄 컬러 좋아하기 때문에 요 탄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다만 저는 이 사하라 프로 스텐 버전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미지로 보니까 이쁘긴 이쁘더라고요. 자 어쨌든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. 무게는 이게 2.3kg고 이게 2.2kg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화력은 7800칼로리 그리고 10000칼로리 둘 다 센터 화구랑 와이드 화구 쪽 불 조절이 가능하고요. 불 조절은 액출 모드로 했을 때는 이게 엄청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액출 모드는 가스를 요 밑에 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에 불 조절하는 게 있으면은 좀 불안하겠죠. 이 상태에서 밑으로 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액출 모드에서 불 조절은 이게 훨씬 더 쉬울 것 같기는 해요. 기본적인 가격은 이게 한 4만원 정도 더 높고요. 그리고 IGT에 사용할 수 있는 키트가 따로 있거든요. 요게 전용이 최근에 또 나왔더라고요. 그게 45,000원이고 요게 4만원이에요.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그거 두 개를 추가로 사용을 했을 때 IGT 테이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다리를 연결해주고요. 액출 모드에서 불 조절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대형 그리들도 올려보고 안정감을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러분 그리고 다리 이거는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사하라 프로고요. 이게 미니멀럭스 그 파워스토브 D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게 돌아가 있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거 찾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. 여기에 트루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도 화살표 있고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서 이 화살표 그대로 맞춰서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쉽게 체결을 할 수 있는데 편의성은 사하라 프로가 조금 더 좋고요. 그리고 다리 길이는 파워스토브 D가 조금 더 깁니다. 다만 트루버도 연장다리 따로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추가하시면은 이것보다 뭐 더 길어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연장다리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바닥 쪽에 고무 마개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. 높이는 파워스토브 D가 더 높아요. 다만 그 사하라 프로 같은 경우는 연장다리 사용을 했을 때 높이는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다리를 높이면은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. 일단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는 거는 이 사하라 프로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는 거예요. 이거는 이렇게 하면 다리가 좀 이렇게 흔들립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리 각도 차이 때문에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다리 각도가 사하라 프로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고요. 이거는 사하라 프로보다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흔들었을 때 확실히 이 파워스토브 D가 흔들리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받쳐줘요. 이게 진짜 큰 그리들이거든요. 보시는 것처럼 안정감을 좀 볼게요. 이런 큰 그리드를 올렸을 때는 요게 한 1-2cm 정도 요 받쳐주는 받침대가 넓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는 약간 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다리에서는 사하라 프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액출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.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불 조절할 때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요거는 여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액출 모드일 때 불 조절은 이게 조금 더 편의성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제가 지금 두 개 다 최대 화력으로 해줬는데
이게 가운데가 아까 화구 모양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. 이게 훨씬 더 가운데 쪽이 불이 세게 올라와요. 근데 이거는 좀 무섭다. 파스트 오브 D는 좀 무서워요. 살짝. 와,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. 파스트 오브 D는 살짝 무섭게 불이 올라와요. 그래서 지금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살짝 불안할 정도로 불이 너무 세게 올라와서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. 당연히 두 개 다 화기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, 사실 두 개 다 성능은 예상했어요. 둘 다 좋습니다. 화력 자체는 요게 더 센데, 그 이유는 뭐냐면 요 센터 화구 쪽이 파스트 오브 D가 조금 더 구멍이 많아서 열량이 이게 더 높은 것 같아요. 와이드 쪽은 비슷합니다. 둘 다 불 조절하는 거는 두 개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뭐 미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둘 다 비슷한데, 문제는 파스트 오브 D는 액출 모드일 때 요 밑에 있어서 살짝 불안해요. 그나마 이렇게 다리에 세워놓고 사용을 하면 모르겠는데, IGT 테이블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할 때 액출 모드로 사용할 때 불 조절이 약간 어려울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요 사하라 프로는 앞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조절 자체는 사하라 프로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미니모럭스 제품은 살짝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요. 왜냐면은 팬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. 근데 두 개 다 좋아요. 화력도 좋고 이중화구도 좋고 불도 넓어서 그리드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, 선택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어느 게 좋다고 결론은 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.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. 여러분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. 내용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